안녕하세요, 엄지왕자입니다. 오늘 가져온 것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 로블록스 게임 좋아하시나요? 저 엄지왕자는 로블록스 게임에 요즘에 빠져가지고 그 중에서 타워 디펜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요즘에 빠져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로블록스 랜덤 피규어. 제가 해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다가 로블록스 랜덤 피규어를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왔는데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 안에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바로 하나하나씩 까보겠습니다. 해봉박뚝! 이렇게 패키지가 하나 더 들어있네요. 이것도 뜯어서 여기 겉에 보기만 해도 피규어들이 엄청 많이 들어있는데 과연 어떤 피규어가 들어있을지. 자, 첫 번째 피규어 과연 짜란. 뭐야 이게? 일단은 마법사 같은 피규어가 나왔어요. 재질은 그냥 PVC인가? 그 아무튼 고무 재질 같은 거, 그 피규어 만드는 재질이고요. 손은 약간 레고손 같이 돼 있고 얼굴 표정이 없어요. 퀄리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자, 두 번째는 뭐야 이거? 오! 오, 이번엔 좀 더 로블록스 같은 캐릭터가 나왔네요. 팔도 이렇게 움직이고 다리도 이렇게 무릎까지 다 움직인다. 얼굴은 뭐지 이게? 아무튼 레고같이 생겼는데 레고와는 좀 다르죠, 로블록스 캐릭터는. 그리고 모자도 이렇게 로블록스 마크가 들어간 모자를 쓰고 있고, 재질은 이거와는 다르게 이건 고무 재질 느낌이라면은 이거는 플라스틱 재질, 약간 레고 같은 재질이에요. 오, 이것도 꽤 괜찮은데 이거는 퀄리티가 좀 좋았어요. 자, 다음 거는 뭐야 이거? 팔 만 있어. 뭐야? 뭐야 이거 왜?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다 하나씩 나오지? 오는 동안 좀 괴롭힘을 많이 당했나봐요. 치킨입니다, 치킨. 일단 퀄리티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체액도 약간 잘 안 돼 있고, 그래도 멀리서 봤을 때는 이렇게 귀엽다. 다음 거는 뭐 이렇게 다 부서져 있지? 이번에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피규어가 나왔네요. 이거는 여자 캐릭터인데 뭔가 여자 같지가 않게 생겼어요. 그래도 멀리서 보면은 퀄리티는 나쁘지 않다. 뭐 채색이 약간 삐져나가긴 한데 뭐 나쁘지 않다. 이것도 관절이 이렇게 움직이고 로블록스가 된다. 아이고, 그래도 귀여운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로블록스 친구가 나왔어요. 자, 다음 거는 이번에는 그냥 기본 캐릭터, 기본 캐릭터의 로블록스가 나왔고요. 이게 손도 흔들 수 있고, 이게 웃는 건지 마스크를 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냥 기본형. 자, 다음 거는 오, 좀 멋있는데 이거는? 이번엔 정장을 입은 신사 같은 게 나왔는데요. 오, 나쁘지 않아요 이건. 약간 그거 닮지 않았나 이거? 자, 다음 거는 이게 웃는 게 아니고 마스크인 것 같네요.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악당인 것 같네요. 악당. 이 친구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얼굴이 약간 화나 있는 표정에다가 머리도 약간 날린 머리를 하고 있고, 악당 로블록스. 그리고 다음 거는 와, 이게 뭐야? 눈알 모양의 괴물이 나왔어요. 머리는 되게 귀염귀염하고 이게 귀엽게 생겼는데 뭐야 이거 때가 묻어있네? 뭐야? 아무튼 이 친구는 시력이 되게 좋아 보여요. 뭐 그렇게 아무튼 눈알 모양의 괴물. 다음 거는 아, 중복이야. 근데 얘는 팔이 어디 갔냐? 팔이 어디 갔지? 팔 여기 있네. 찾아보니까 이 친구는 검도 있네요. 검. 검을 여기다 껴서 이렇게 휘두를 수 있게끔. 와우, 중복이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 거는 뭐지 이거는? 되게 귀엽게 생겼는데 날개도 이렇게 달려있고 얼굴이 되게 귀엽게 생겼다. 로블록스라는 게 캐릭터가 모자 따로, 얼굴 따로, 몸 따로, 바지 따로, 뭐 액세서리 따로 이렇게 꾸밀 수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정장에 중절모를 쓰고 있고 얼굴은 귀여운데 이렇게 비행기 날개를 입을 수 있는 뭐 그런 캐릭터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꽤 퀄리티도 괜찮고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다음 거는 약간 알록달록한 친구가 나왔는데 머리도 되게 삼색으로 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해놨지? 뭐 아무튼 이렇게 돼 있고 얼굴은 약간 비웃고 있는 느낌으로, 몸에는 이게 페인트가 묻은 건지 이런 옷인 건지 아무튼 뭐 그렇게 알록달록하게 입고 있는 개성 있는 친구가 나왔습니다. 이게 등에 뭐 꼽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아, 이렇게 천사. 와, 이것도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요. 다음 거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수류탄인가요? 정장을 입고 수류탄인데 아, 여기 보면 조그만하게 얼굴이 있어요. 이게 얼굴이고 이건 뭐야? 아, 이게 뭐지? 아, 역시 로블록스의 세계는 되게 특이해요. 아, 이거 채색이 약간 번졌다. 다음 거는 신부인가요? 신부. 이게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고 여기 핀까지 달려있고 이게 되게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신부인 것 같아요. 다음 거는 약간 우주인? 우주복 같은 거 입고 있는데 꽤 멋있는 것 같아요 이건. 근데 이건 약간 되게 꼬질꼬질하다. 이게 막 먼지 같은 게 많이 묻어있네요. 움직이는 게 좀 약간 뻑뻑하긴 해도 멋있으면 됐다. 자, 다음 거는 사진기를 메고 있고 루돌프 뿔 같은 모자 쓰고 있고 그냥 관광하러 온 친구인가 봐요. 이렇게 액세서리도 되게 많이 있다. 자, 다음 거는 와, 이거 보세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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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
거미야 거미. 아까 그 친구 같이 마스크도 끼고 있고 블랙 앤 레드로 나쁜 놈을 표현한 것 같아요. 와 거미야 거미. 어우 징그러. 어. 와 그래도 되게 멋있다. 스파이더맨 악당 같다. 다음 거도 정장을 입고 있고 약간 모자, 아까 그 모자 그 느낌인데 이번에는 갈색 정장을 입고 있다. 근데 채색이 조금 아쉽다. 다음 거는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난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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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멋있어요. 야, 이번에는 기사가 나왔어요. 얼음 기사. 얼음 방패도 이렇게 들고 있고 얼음 칼도 이렇게 들고 있고 뭔가 용맹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와 하고 소리 지르고 있고. 와, 이거는 갑옷이 진짜 멋있는데? 이거는 지금 나온 것 중에서 제일 이쁜 것 같아요. 멋있어. 다음 거는 서른도 아저씨. 자, 다음은 호박. 호박도 들어있다. 이거 혹시 이런데 얘한테 꽃 안 꽂아지고요. 다음에는 원숭이. 그 스타워즈에 나오는 바야바? 바야바 같이 생겼는데 얼굴 보세요. 되게 귀엽죠? 와우, 귀여워요. 다음 거는 이거는 뭔가 애매모호하네요. 모자는 약간 중세 기사 모자를 쓰고 있는데 옷은 또 그렇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다 탈부착이 다 가능해서 꼈다 하면서 캐릭터를 완성해가는 것 같아요. 다음 거는 아까 그 스파이더맨 친구인가요? 거미가 나왔는데 징그러. 이거는 아무튼 거미가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킥보드. 와 킥보드도 나왔어. 와, 롤러브레이드 타고 있는 친구가 있고 이게 킥보드를 타는 느낌으로 아무튼 킥보드가 나왔습니다. 로블록스 마크도 깔끔하게 돼 있고요. 바퀴도 잘 굴러가진 않네요. 네. 자, 다음 거는 이건 뭔가요? 악마인가요? 옷은 되게 강렬한 약간 락커 같은 느낌인데 얼굴은 그냥 텅 비어있네요. 다음 거는 털복숭이 아저씨. 티셔츠가 진짜 귀엽다. 공룡 티셔츠. 귀엽다. 이렇게 털도 많고 무섭게 생겼는데 옷은 귀엽다. 마블리인가요? 마블리? 다음에는 그냥 다리가 부러져 있어. 다리가 없어. 되게 귀엽게 생겼는데 이거는 뭐 그냥 빼가지고 다른 다리로 바꿔주면 돼. 안 뽑혀. 안 돼. 제발 구독 좀. 그 외에도 이렇게 악세사리가 엄청 많아요. 가방도 있고 이렇게 꽃도 있고 이건 뭔가 여기 동상? 트로피? 그런 것도 있고 스케이트보드도 있고 칼. 와, 이 칼은 진짜 멋있다. 와, 불타는 칼. 그리고 총도 있고 도둑들이 갈고리 쏘는 것도 있고 천사날개 하나 더 있고 이거 팔레트. 아까 이 친구 건가 보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너무 많이 그려서 페인트가 묻은 거였어요. 천재 화가였구나. 이거 보세요. 너무 귀여워. 고양이. 너무 조그매. 너무 귀여워. 이런 짜잘한 소소한 재미도 들어있다. 이건 뭐야? 등 긁는 거 아니야? 등 긁는 거? 컨셉을 잡아봅시다. 어느 정도 대충 꾸며봤는데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학교로 가는 친구도 만들 수 있고요. 킥보드를 타는 친구도 만들 수 있고 여기에 팔도 끼고 망토도 더 껴가지고 완벽한 악당으로 만들 수 있고 놀이공원에 온 친구처럼 그리고 마법사가 지팡이를 든 모습까지 그리고 뭔지 몰랐던 그 친구를 모자를 씌우고 칼을 드니까 해적이 됐어요. 그리고 아까 그 신부한테는 부케를 지어줬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로블록스 랜덤 피규어를 가져봤는데요. 와, 이 모든 것이 분해가 가능해서 옷을 갈아입힐 수도 있고 무기도 이렇게 다 들게 할 수 있고 이것저것 섞어가면서 컨셉을 바꿔가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전 다음에 좀 더 재미있고 신박하고 신기한 장난감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만